어제 새벽에 자서 일어났습니다. 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와, 날씨 좋네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근데 우선 채집을 나서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제 계곡이라든지 그러니까 늪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곡 통발처럼 한번 설치도 해보고 진짜 큰 통발을 낚시집에 가서 사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아, 아파.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구멍 좀 냈어요. 여기다 미끼를 놓고 설치하면 돼요. 간단하죠? 빨리 가야죠. 왜 누워있어요? 할 사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이거 연장 뭐예요? 이거는 또 무섭게. 자, 우선 도착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와, 울창해요. 겨울인데도 이렇게 울창합니다. 잎사귀가 푸르러요. 되게 신기하죠? 심지어 파까지 키우고 계시네요. 파 아닌가요 이거? 마늘인가? 모르겠다. 와, 이게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그러게요. 어찌 보면은 진짜 제주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런 데서는 아이고, 꼬만업적 사슴벌레가 있을 수 있는데. 아, 흰개미가 나왔어요. 흰개미. 여기 흰개미가 한 집단이 나왔는데 사이즈가 큽니다. 여기 무슨 개미 있지? 어? 이거 무슨 개미지? 봐도 모르겠는데 이건.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보는데 개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민아! 전체가 장난이 아니었나? 아, 지금 애벌레 상태입니다. 지금 한 겨울인데 여기서는 벌써 네. 애벌레가 나왔네요. 네. 자, 이런 데 보시면은 폭삭 썩은 나무들이 있죠. 이런 나무들 안에는 다양한 곤충들이 있는데 특히나 섬에서는 피귤러스라고 하는 사슴벌레나 꼬만업적 사슴벌레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여기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으뜸일 정도로 이곳저곳 돌아다녀 봤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는 뭐 에거스라든지 섬에 사는 뭐 피귤러스, 니기디우스 그냥 한시간째 하지만 벌레가 안 보여요. 벌레가 없는 너무 깔끔합니다. 지면을 입은 것 같은데, 지면을. 아, 진짜요? 야, 좀 지면을 입는 것도 힘드네. 자, 이런, 원래 이런 나무에서는 보통 피귤러스나 니기디우스 이런 친구들 나오는데, 뭔가 아쉽네요. 시크는 굉장히 많은데, 누가 먹고 나간 것 같은데, 오, 여기 흰개미가 나오긴 했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나와요, 그러면? 유튜브 나왔네. 야, 이게 시크니 크길래 봤는데 우선은 확인은 됐는데 애사슴벌레 같은 느낌이긴 해요. 네, 애사슴벌레 같아요. 진짜 나오네요. 사슴벌레는 확인이 됐는데 다른 포인트 이동할 겁니다. 오, 이거 넓적배잖아요. 네. 야, 넓적배가 유입이 됐구만 여기도. 이 정도 알집을 낳으려면 넓적배가 2cm 이상이 돼야 돼. 큰 사이즈의 넓적배 알이잖아요.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낳았지. 아, 그리고 이거 뭐예요? 애기 사막이야. 와, 진짜요? 네.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 나온 알집이구나. 저쪽에 붙어 있는 걸로 한번 보자. 뭐가 있어요? 여기 빈 게 들어있네. 이것도 빈 거예요? 자, 라이트. 와, 여기가 알집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와. 이런 나무 면이나 이런 옹이 같은 데다 알을 낳거든요. 야, 저기 곤충을 이리저리 찾다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두리번 하고 있는데 벌써 알집 3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신경 쓰진 않는 그런 부분에서 채집을 하는 게 좀 신기하죠? 오, 여기 안에 찾다 보니 달팽이가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달팽이였을까요? 오, 이 벌레 종류인데 엄청 많네. 와, 이렇게 한 번에 동면한다고. 와, 좀 신기한 게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피귤러스 나올 것 같지? 나온 고기 너무 먹고 나갔나? 거절이들이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사슴벌레 나왔어.
짜라란 애사슴벌레. 애사슴벌레. 자, 이런 데에서 오 시큰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섬에서 사슴벌레 채집은 항상 두근두근. 아, 근데 안 나오겠다. 시큰이 끊겼습니다. 아, 여기는 더 이상 알집이 보이지 않네요. 다른 산으로 가서 나무도 보고 부셔보기도 하고 해서 채집을 이어가겠습니다. 와, 여러분 새로운 장소입니다. 여기는 뭔가 좀 어두침침해요. 애기예요? 네, 애기입니다. 요거는 털링. 에? 새가? 에? 오, 진짜로? 아, 애기 사마귀가 섬에서 많이 나오죠? 진짜 알집이 되네요. 와, 진짜. 하나, 둘, 세 개. 여기가 벌써 네 개예요. 야, 쌀집이 뭐지? 이게 새 거고. 이것도 새 거네. 여러분들, 애기 사마귀입니다, 여러분. 알집. 야, 애기 사마귀 알집이 여긴 많네요. 애기 사마귀가 섬 쪽에서 많이 나오나요? 산 쪽에서 많이 나오고, 보면은 이 네. 산 쪽에 그 산 도입부 쪽에 햇빛이 지금 내리치잖아요. 너무 습하지 않고, 그냥 축축하거나 습하지 않고, 양지바른 바위 쪽 위쪽에 보시면은. 오, 아, 지금 여기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또 나왔네? 계속 나오네요. 야, 줄다거미에 의해서 좀 귀하다고 알려져 있는 애기 사마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오면은 성충들도 많이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여기서 산란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슴벌레는 제 애사슴벌레만 나왔습니다. 아,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이게 배꼽털 달팽이 쪽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렇게 뒤집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배꼽 닮아서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지금 안에 막히는 거 봐서 살아있네요. 그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가 있어. 야, 이거 무슨 버섯이지? 야, 이게 맞네. 또 애사로 추정이 된 친구가 나왔네요. 사슴벌레는 한 애벌레 한 10마리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다. 주변에 있는 시큰을 이렇게 넣어서 가면은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한 마리 추가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큰들이에요. 이런 게 사슴벌레가 있다는 뜻이고, 이게 잡다 보면은 섬에서만 나오는 사슴벌레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야, 대안거절이 일명 슈퍼미러미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있네요. 어? 이거 진짜 등검은 말벌 같은데? 얘가 여기까지 왔다고? 와, 이게 멸해종이죠, 여러분들. 등검은 말벌로 추정되는 친구인데 여기서 발견이 됐네요. 야,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하네. 굉장히 멀거든요, 매력이라. 날라서 왔겠죠? 아, 붙어서 왔거나. 와, 드디어. 오, 왕진이 나왔다. 옐로우래. 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독이 센 친구인데. 에? 와, 동양. 와, 완전 폐각이다. 와, 여기 신비한 섬이네요, 진짜. 아직 저희가 탐사를 많이 못해서 그렇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섬인 것 같아요. 줄다거미에 이어서 애기 사마귀가 대량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는 신기한 곳이라고 증명이 된 거죠. 오, 왕진회로, 왕진회 도구로 이제 신경통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진해입니다. 와, 우와, 멋다. 멋쟁이 딱정벌레까지 나왔네. 너무 이쁘다, 여기 있는 거 색감이. 보이시죠? 한겨울이라서 애들이 느릿느릿합니다. 영롱하죠? 자, 여러분 지금 돌을 들추니까요 좀 이것도 좀 희소한 친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슬공놀이과에 속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 비며느리나 그런 친구들과 다르게 마디마다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좀 작은 친구들이 몇 마리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낮채집은 이제 종료했고요. 이제 전복이랑 고기 좀 구워 먹고, 저녁에 또 채집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닭갈비예요. 닭갈비랑 마늘, 표고버섯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굉장히 맛있는 저녁을 먹고 이제 통발을 던지려고 합니다. 페톡톡 통발과 바다 통발을 이제 늑지와 계곡에 각각 나눠가지고 또 미끼를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크릴새우, 굉장히 맛있는 크릴새우를 미끼로 쏘다가 통발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야간 채집을 이어나가고 통발은 내일 아침에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좋아요.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한 발목 좀 이상인데 여기다가 조금 넣어서 한번 하나 넣어놓을게요. 여기다가 우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 섬에서 계곡 통과를 할 줄은 몰랐네. 우선은 크릴새우로 이렇게 해본 것도 처음인데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걸로 돌로 눌러놔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갔다 올게요. 또 이동. 자, 두 번째 통발입니다. 이걸로, 이거는 또 잘 만든 거거든요. 또 여기도 똑같이 크릴새우를 일정량만 넣게요. 그러고 나서, 와, 여기도 참 좋네. 근데 여기가 새우가 많이 사는 곳인데 새우 미끼로 넣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가 늑지인데 굉장히 크거든요. 우선은 저기다가, 아유, 안 던지. 자, 우선은 여기다가 던졌습니다. 지금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아, 상황이 좋진 않네요. 역시 섬은. 아무튼 던졌습니다. 내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통발 설치 후에 야간, 이거 눈이에요? 진짜 눈이 오네. 오늘 이렇게 야간 채집을 한 후에 내일 복귀하면서 배 타러 가면서 통발을 아마 수거하고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그것도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주변 환경을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죠. 보통 이렇게 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에 채집을 많이 하는데 안전에 유의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보통 여름에 하는데 겨울에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처음. 저기 약간 진한 부분 보이죠, 여러분? 저기가 수액이 흘렀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오! 여러분, 애기 사마귀 알집을 제가 돌을 들쳐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 이거 새 거, 새 거. 새 거, 새 거? 사장님! 새 거 찾았어, 새 거. 예, 애기 사마귀. 아, 드디어 한 건 했네. 네, 이거 아까부터 찾았는데 겨우 찾았네. 아, 아유, 됐다. 한 건 했다. 애기 사마귀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사마귀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사마귀라서 애기 사마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귀엽거든요. 이거 100%다. 새 거. 우후. 자, 여러분들 지금 돌을 제쳤는데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애기 사마귀 알집을 발견했어요. 정말 작죠? 선물 드려야겠다. 선물! 대박! 와우, 나무에 있는 걸로 대박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정부르식 선물. 아, 이거 애사 맞아요? 나방애벌레인가? 오, 선충이다. 어, 애사 선벌레네. 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쾌목 이런 거 있길래 했는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에서는 진짜 짧게 나왔는데, 아, 채집 지금 새벽 1시까지 하고 먹고 자고.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날이 밝고 통발 설치한 곳에 왔습니다. 저게 지금 통발이 있는데 뭐가 들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야, 이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줄다꼬미도 잡고 했는데 통발 확인해 볼게요. 과연, 제발. 우선 크릴새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뭐야, 없잖아, 아무것도. 자, 두 번째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데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우와, 우와, 엄청 많이 들어있다. 와, 대박. 잠깐만, 여기 바로 풀어주면 되니까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어떤 어종들이 있을지. 우와, 와, 여러분들 다 국자구예요. 지금 국자구들이 지금 크릴새우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우선은 좀 풀어주고 좀 한두 마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리 내려가. 망토같이 생기기도 했다. 피라로쿠 대가리에다가. 야,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나라
포종 물고기 꾹저구인데 또 유어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또 가물치같이 생겨가지고 헷갈려 하기도 하는 그런 어종입니다. 자, 물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야, 여기서 성공해버리네. 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다 방생해 줄게요. 어, 마지막에 뚜껑 열려가지고 깜놀했네. 자, 여기는 가재랑 새우랑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이 크레새우 미끼는 그냥 바로 여기다 다 부어서 청소해주고 이제 늪지에 설치한 통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푹신한 남해 섬이었는데 돌변을 했어요. 아, 최신 매우 힘드네요. 와, 여러분들 지금 왔는데 여기가 늪지예요. 늪지, 아습지라고 하죠. 여기가 물이 굉장히 많고 민물인데 저기 가마오징가 오링가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통발을 어제 밤에 여기다 던졌습니다. 이걸 한번 걷어서 한번 볼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남해안 섬에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귀하디 귀한 줄다꼬미 줄락지라고 하나요? 그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오늘의 성과가 굉장히 한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퉁갈농장 사장님이랑 팀원분들이랑 함께 전문가분들이랑 오늘 섬에서 이것저것 재밌게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 아무도 없어서 잠깐 벗은 겁니다, 여러분. 네.